그래서 끝났었는데, 예. 이제 그 배춧잎 투표제라든지 일장기 투표제라든지 이런 거가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제 정상 궤도를 돌아가기 위한 저는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된 그런 재개표, 재검표도 아니고 재개표를 시행한 속에서 자, 그런데 이제 오작동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슈아 씨그 오작동 문제에 대해서 신권이라는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PPT를 띄우면 좀, 좀 어긋나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지금 노트북으로 해서 이렇게 좀 화면을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약간 올려보시죠. 좀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그냥 화면으로 띄울까요? 그 화면으로 하니까 어긋나가지고 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어긋나는데 미디어이님 다시 또그저 정상회복하는데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 네. 그럼 띄우시죠. 그냥 띄워가지고. 띄워볼게요. 예. 네네. 이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왜? 예, 이렇게 왜 기계가 띄워봤습니다. 그렇게 오작동이 많이 발생했을까? 그건 가짜 투표지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투표지 분류기가 오류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0장 정상급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1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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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장 이렇게 다 고무로 고무줄로 묶여져 있었고요. 그 투표지들은 이미 한 차례 개표가 되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투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상적인 투표지가 이렇게 다시 분류가 되고 있는 거죠. 다시. 아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 미디어인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4월 15일 날, 지난해 4월 15일 날 개표장에서 분류를 통해 가지고 100장 단위의 그런 묶음이 되고 미분류된 완전히 한번 통과된 그게 다시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할 때 수없이 많은 수백 배의 오작동을 냈다는 이야기는 이 투표지 자체가 이게 갈아치워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죠. 그 가능성이 아니고 그냥 그 사실인 거죠. 다시 이야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100장 묶음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는 1번, 그러니까 기호 1번 표 100장, 2번 표 100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분류, 그러니까 그 이상한 투표지들은 이렇게 판정 불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표 100장을 넣었으면 정상적으로 100장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미분류로 가고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예. 예, 조시아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면 그 예.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제가 수치들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제 투표지 분류기에 관한 건데요. 제가 그거를 잠깐만 좀어그 이미지를 제가 하나 좀 금방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제가 정확하게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그럼 그 예. 사이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투표지 오작동 문제를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영상물로 제작을 해가지고 공병호 TV에서 방송을 하니까 수많은 인쇄 전문가들 의견을 남긴 거예요. 그때 아주 중요한 의견 가운데 하나가 공 박사님, 한국에서는 100g 백색 모조지, 백상지라고 하죠. 맞습니까? 예. 백상지, 모조지는 중국에서는 통상 관례상 150g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작동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100g이 탑재되어야 될 기계가 150g짜리에 1m 곱하기 1m의 그 무게가 150g의 그런 모조지가로 만든 투표지기, 사전 투표지기 때문에 오작동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의 재개표 문제, 재검표도 아닙니다. 가짜 투표지와 진짜 투표지를 이렇게 변별하는 문제는 부정선거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은 그냥 종이 재질만, 무게만 조사를 해보면 금세 드러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뭘 그렇게 있냐, 뭐, 한 달, 두 달, 1년, 414일, 이렇게 끌려 이야기죠. 미디어인님 말씀 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투표지 분류기를 이렇게 돌릴 때, 그 상황은 분명히 재개표 현장입니다. 재검표입니다. 재검표니까 아주 정상적인 묶음을 이렇게, 100장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다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1번 표 100장만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1번 표 100장을 집었는데 미분류로 막 송출을 합니다. 미분류. 그 미분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 투표지는 이미 미분류가 아니라 정상적인 1번 표만 모여 있어야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막 계속 속출하고 있는 거죠. 처음 개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아, 그표 그래서 정말. 입장에선 처음 개표되는 거죠. 표를 그냥 가짜 표로 그냥 인쇄해서 깔아 끼웠기 때문에 그표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두 번째 하는 것처럼 돼야 되는데 표는 처음 이제 투표지 분류기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기가 막 투표지가 미인식으로 막 넘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말씀드리면 이 투표지 분류기의 그 기계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도 있지만, 이 투표지도 실제로는 이 투표지가 재개표하는 투표지가 아니라, 아까 공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분류하고 있구나. 예. 처음 인쇄소에서 나와서 처음 분류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안 되니까 자신들도 막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됐네요. 자, 예. 조슈아님 이야기 좀 네. 해주시죠. 준비됐으면. 여기 분류기를 보시면요. 제가 빨간색 네모를 쳐놨습니다. 이게 그 뭐냐면은 앞쪽에 있는 그 파란색으로 된그두 칸의 투입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100장이든 200장이든 정확한 그 매수는 아니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넉넉한 용량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1번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1번이 들어가는 동안 또 2번에서 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파란색 투입구 1, 2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넣게 되는데요. 이러면 그럼 들어가면서 1번으로 가고 2번으로 가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도장이 이상하게 찍힌 거 그런 것들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10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찍힌 오류가 난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들은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저도 이제 이걸 이 역할을 그때 가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게 미인식표입니다. 네. 재투입 미인식. 예. 정확하게 이름이요. 재투입 대상 투표지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인식표 투표지라고 하더라고요. 미인식. 이게 인식을 못한. 예, 예. 어떤 거냐면은 종이가 연속으로 두장 겹쳐서 들어가면 다 이쪽으로 다 토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재검표 영상을 아니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개표 영상을 제가 많이 봐서 아는데요. 이거는 한 2,300장 중에 한두 장 정도 나옵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연결해서 이게 한 장씩 들어가야 되는데 연결해서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기는 한 장씩 나오진 않습니다. 두 장이나 세 장씩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겹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표가 정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아서 이제 QR코드 같은 게 겹쳐가지고 얘가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보낼 수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와 다시 토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해낸다. 이걸 빼가지고 이제 다시 집어넣는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장에 개표 현장에서는 여기서 통해 나온 걸 빼서 다른 표들이랑 같이 또 집어넣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하니까 좀 원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걸 뺀걸몇장 남아 있는 걸몇 장만 집어넣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 재검표를 할 때는 이걸 100장 단위로 꼭 정해진 대로 넣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간 게 100장 단위로 묶였는데 100장이 제대로 잘 묶여 있는지도 같이 숫자도 확인을 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100장이 맞는지도 꼭 확인을 했어야 됐던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개표 현장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100장을 집어넣는데요. 제가 이거 머리로 기억을 합니다. 평균 15장이 다시 토해져 나왔습니다. 100장이 들어가는데 평균 15장이 나왔고요. 제가 눈으로 계속해서 확인했는데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은 20장이 나왔습니다. 100장 중에 20장이 이쪽으로 다시 토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15장이고 적을 때는 10장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그러면 이걸 20장이든 15장이든 이거 옆으로 토해져 나온 걸 빼잖아요. 빼서 다시 넣거든요. 다시 넣으면은 또 이게 개수는 줍니다. 개수가 뭐 15장이었다가 13장으로 되고요. 또 집어넣으면 또 10장이 되고요. 이렇게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걸 개수를 세봤는데요. 제가 총 8번까지 다시 집어넣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그때 이 재검표 때 어떤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저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만약에 재검표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겠는데 제가 이건 꼼꼼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뭐냐면 시작 시간과 끝 시간 얼마나 걸렸는지를 그리고 표는 몇 장이었는지를 꼼꼼하게 다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일이 좀 많았거든요. 당일을 계속 깠기 때문에 당일 투표가 많았는데 사전 투표는 그 숫자가 적은 건 아닙니다만
사전투표는 한 곳에서 까면은 그 표 숫자가 개수가 많아서 좀 오래 했습니다, 오래.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는 당일 투표를 1400장, 1800장, 뭐, 그리고 1500장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사전투표는 그 양이 동으로 전체가 합쳐지기 때문에 숫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숫자가 많았다는 건 이해하지만 너무 시간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작 시간, 끝 시간을 기록해 놓은 걸 가지고 얼마나 걸렸는지를 제가 시간을 역으로 계산한 다음에 투표지를 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분당, 1분당 몇 장을 분류해 낸 날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40장.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뭔가 걸리면은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참관자들한테 이제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 개표 성황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당일 투표는 크게 문제가 없이 좀 원활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의 100장입니다. 109, 81, 199, 83. 그러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100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수작업 다 포함해서요. 분당 1분당 100장을 그 판단을 해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근데 사전투표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그 재투입 대상으로 계속 토해져 나와가지고 진행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법원 직원들이 요령이 좀 생겨가지고 이 그 묶음을요, 이렇게 종이, 이렇게 좀, 이게 뭐 아실 겁니다. 네. A4 용지 세로 넣을 때 왔다 갔다 조금 흔들어가지고 세상에. 왔다 갔다 흔들고 낮장으로 쪼라락 좀 펴가지고 이렇게 공기를 조금 집어넣어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음보다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속도가 빨라진 게 지금 이겁니다. 지금 속도가 빨라진 게 절반도 안 됩니다. 분당 40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분류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소비가 됐다. 자, 그럼 그 의미를 분명히 말씀해 주실. 그게 근데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용지를 분류하는 이런 비슷한 이 기기를 만지는 사람과 아니면 또 인쇄 쪽을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정해진 규격의 종이보다 더 두꺼운 종이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50g짜리가 쓴 거죠. 150g.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0g짜리의 두께인 것은 저도 정말 상당히 강하게 그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무게는 달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 기술이 안 좋기 때문에 100g짜리를 만들었는데 무게는 100g인데 압축하는 뭐 어떤 기술이 떨어져서 두께는 두껍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g에 상당하는 두께다.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중국 종이가 좀 두껍대요.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150g이 아닐 수가 있겠지만 지금 조주환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150g이 아니고 100g일 수도 있지만 그런 압축 기술이나 이런 차이로 해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중국 종이가 좀 두텁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위 분당 그 처리 속도가 40장까지 40%까지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지가 떨어지는 것은 기계상의 문제도 있지만 기계가 처리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종이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기계 장치를 만들고 설계하고 이렇게 운영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 투표지 분류기 저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오류를 내고 저렇게 심지어 이렇게 투표지를 이렇게 투표지에서 100매 묶음을 이렇게 제거했을 때 제거 센서가 심지어 사용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발견했을 때. 저는 이런 그 오류, 그러니까 심지어 개복관들도 다 봤습니다. 심하게 오류 내고 있는 모습을 다 봤는데, 그게 실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4.15 그 이렇게 개표 때, 자신들이 그 연출한 장면은 쇼였고요, 실제로는. 실상은 이 투표지 분류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680표가 1810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분류가 됐는데, 지난 그 선거 때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가 주장하는 바가, 이 투표지 분류기 조작으로, 결과를 만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로 조작을 해서 결과를 만들고, 그 조작 결과를 나중에, 보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투표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결과를 맞춘 그런, 그런 징후도 굉장히 많이 보였다. 그래서, 아마 그때 천대 대법관 이하 그 많은 그
법원 직원들이 아마 그 투표지 분류기의 상태를 보면서 어떻게 이것으로 분류를 정상적으로 했을까가 더 궁금했을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이다. 이거는 기계 장치가 아예 그냥 사용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조슈아님 이제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실 게 있습니까? 네. 근데 마무리라는 거 그 끝내는 건 아니죠. 아니, 지금 요건하고 요건이요. 요건 지금 말씀하신 네네. 그 소위 네. 오작동 문제와 관련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보기에도 이게 종이가 너무 이제 빳빳했다 이 부분을 좀 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빳빳한 것은 이제 오랫동안 묶여 있었기 때문에 다시 펴질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게 제가 이제 투표 용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한 번도 접지 않은 겁니다. 접지 않은 투표지인데요. 이걸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접어 보고요. 이렇게 접어 가지고 이렇게 펼치면은 이 접은 자국이 생깁니다. 접은 자국이 생기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인쇄 전문업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리미로 표도 안 펴진다고 합니다. 다리미로 표 정확하게 앞에 화면에다 정확하게 예. 그 예, 다리미로 접은 자국은 제가 이거 일부러 세게 접지 않았습니다. 세게 접지 않았습니다. 이거 제가 더 세게 접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투표용지 접는 사람들처럼 약하게 접었습니다. 이거 이 접은 자국이 다리미로 표도 안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종이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는데 그날 봤던 거는 그냥 이 두말의 필요도 없고요. 너무 빳빳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이렇게 펼쳐서 들고 있을 때 이 종이 휘는 정도가 있거든요. 휘는 정도. 네. 종이가 휘어지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너무 빳빳하고 두꺼웠다. 이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많이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 새 거거든요. 이게 다 그냥 엉겨 붙어 있는 식으로 빳빳한 것들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A4 용지 처음 꺼낸 것처럼 이게 그냥 집어넣으면 그냥 떡져 있습니다. 떡져 있어. 이렇게. 떡져 있어가지고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이 그걸 알고 그랬는지 아니면 하다가 답답하니까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그냥 한번 해본 건지 계속 이렇게 휘어가면서 어떻게든 공기를 집어넣어서 올바르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 이 수치입니다. 분당 41인데요. 이걸 보고 나서 저는, 이거 정말 이걸 그 현장에서 이걸 정말 이 상황을 만약에 미리 알았더라면 거기에 들고 갈 조그마한 어떤 추가의 측정 장비들이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은 그런 측정 장비들을 측정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간단한 감정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부정인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막 이제 막 그 생각들이 나니까 너무 막 가슴이 답답하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재검표 할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이미 들어가 본 사람 혹은 뭐 예전에 재검표를 한번 했던 사람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든지 아니면 대동을 하든지 이런 것이 정말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변호사님들한테 좀 이제 좀 안타까움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변호사님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이때까지 노력하셨지만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나왔겠는가 앞으로는 이제 좀 작전을 좀 짜야 됩니다. 다른 우리가 사실 인천 연수구 의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집중을 해 왔는데요. 다른 부분 분야에서 그 재검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8월 10일 날 진행되는 윤곽금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조슈아 씨한테 연락을 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성천 씨한테도 연락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분이 본인이 상당히 이제 그 경험이 많이 있었고요. 실은 재검표도 몇 번을 해봤답니다. 재검표도 해보고 선거무효 소송 재판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미 다 그런 예상의 범위 안에 아니었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하는 짓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분의 좀 조언을 많이 들었다면 어느 정도 좀 크게 도움이 됐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변호사분들끼리 좀 의기투합하고 작전이 뭐 약간은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 정해진 작전에 대해서는 하나의 의견으로 좀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간절한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대회의님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예,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시죠.
지금 이걸 닫아야 되고 아, 네네, 이제 닫았습니다. 요거를 잠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두 분은 모두 다그 인천연수구을 재건표가 아니라 재개표 현장에 6월 중계를 28일과 했다고요? 29일 날다 이렇게 참석하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들으시는 그런 그 방송은 굉장히 생생한 그런 방송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